대하빌은 재밌는 게임이 맞고요. RTS를 좋아했거나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들을 옛날에 재밌게 했거나 혹은 하나의 게임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즐기는 걸 좋아하고 멘탈이 나는 그래도 쉽게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세요. 깊은 숲이나 황무지나 평화로운 저지대는 디버프가 없어요. 디버프가 없는데 이제 그 설산맵은 에너지 사용량이 25%가 증가가 되고 대신에 발생하는 소음이 개수가 20%인가 30%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소음이 좀 덜 나요. 버텨! 버텨! 칩! 안 돼! 아, 빡시다. 해보니까 빡시다. 와, 이, 틀리다. 700부터 확실히. 달라. 다른 걸 느껴. 느껴져? 이 700%의 파워가? 난 절실히 느껴지고. 800은 진짜 개 난리일 것 같은데. 800 어떡하지? 저의 능력이 느껴진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자, 일단 레인저 뒤로 살짝 빼면서 라인 다시 잡고요. 천천히 다시 해봅시다. 천천히 앞에다가 집부터 빨리 올려주고 목재부터 빠르게 먹어줘야 되는데 양쪽으로 두 개를 먹을 겁니다. 목재를 두 개를 먹기 위해서 라인에다가 테슬라 지어주고요. 갓시장이야. 왼쪽에 있는 건 레인저의 사거리와 그 시야범위 플러스 1이고요. 오른쪽은 창고 저장량 플러스 25, 즉 창고가 1.5배 커집니다. 자원이 터지던 거 생각하고 창고를 짓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확장을 하는 거 생각하면은 정말 갓시장이야. 갓시장. 이 21일 챌린지 맵에선 창고 시장만큼 좋은 것도 없어. 자, 창고 시장 바로 받아주고요. 솔저로 여기 앞에 라인까지만 둘러보고 오고 그리고 나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단 인컴 자체는 상당히 빨리 올라오고 있는 상태니까 1000 정도 되고 있고요. 앞에 있는 레인저들로 간단하게 좀비들 잡으면서 제가 먹을 수 있는 라인을 가겠습니다. 근데 이 맵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 목재가 어딨죠? 나무 어디 있지? 나무 어디 있어?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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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 아, 이거 게임 이상한데. 게임 이상한데. 나무 어디 갔지? 야, 이거 나무 어디 갔냐 이거. 이거 맞아? 이게 맞나? 나무가 없는 데였어 지금. 좀 더 나가면 있겠지? 아래 집이고. 아니야, 좀 더 나가면 있겠지? 설마 나무가 끝까지 없겠어? 돌도 하나네. 야, 이 맵은 사실 손대면 안 되는 맵이 아니었을까? 사실 손을 대면 안 되는 그런 맵이 아니었을까? 무언가 많이 이상하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어요. 발리스타. 석재도 없고 석재는 위에 가야 있고 위에까지 먹는다 치고 발리스타 업그레이드 올라갔고 테슬라는 계속 올라가야 되고 테슬라는 계속 올라가야 되고 여기 테슬라도 올라가고 여기 테슬라도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기다 올리고. 자, 웨이브 오는데 발리스타 업그레이드 지금 하고 있고 22일 전체 원트클 가능? 모르겠어. 가능할까? 자, 돈은 터지기 시작하는데 창고 시장이니까 합니다. 내가 창고 시장만 아니었어도 지금 안 했어. 창고 시장만 아니었어도 안 했는데 창고 시장이라 한다. 솔직히 창고 너무 꿀이거든요? 해봅시다. 아, 진짜 창고 시장이라 하는 거야 진짜. 창고시장 아니었으면 안했어 이 맵. 석재가 10밖에 없어가지고 엄청 빡빡한데 발리스타 업그레이드 아직 멀었고 솔저로 위에 정리는 하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석재가 없어서 창고도 빨리빨리 못 올라가는데 발리스타 올라갈 목재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고. 일단 안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배럭 하나 먼저 지어야 돼요. 배럭 하나 먼저 지어가지고 솔저를 계속 뽑아줘야 돼.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양갈래같이 생겼네. 매우 기분 나쁘게 오네요. 이게 기분 나쁘게 생겼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렇게 알 수 없는데 왼쪽인 것 같은 느낌. 자, 왼쪽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왼쪽에 일단 사과를. 그리고 나서 레인저로 뛰어가서 앞에 있는 목표 좀 먹고 봅시다. 목표 좀 먹고 보고 솔드는 같이 뽑고. 자, 앞에 풀링하면서 여기 정리. 자, 석재 들어와야 되고요. 자, 대충 얘기하는 동안에 앞에 가는 벽. 레인저 들고 들어가서 벽. 그러고 나면 여기다가 발리스트 하나 더. 발리스트 하나 더 여기다가 하나 더. 빨리 솔저 뒤로 빼고. 솔저야 여기 썩었다 야 뭐하니. 자, 솔저를 여기 정리. 자, 위에 있는 석재 먹으러 갈 준비. 앞에다가 발리스트 하나 더. 자, 솔저를 위에 먹으러 갈 준비. 아래 먹었고 레인저 우측으로 이동. 레인저로 우측에 있는 라인 밀면서 앞에 있는 집단지 밀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석재 빨리 먹겠습니다. 석재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맵이기 때문에 석재부터 먹습니다. 허허, 돈 남으니까 돈 남는 건 솔저. 돈 남는 걸로 솔저 계속 뽑아서 초반에 솔저로 라인을 빨리 밀 수 있도록 하고요. 돈은 어차피 한 번에 1500씩 들어오기 때문에 묻힌 듯이 터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저 무지막지하게 뽑겠습니다. 자, 레인저들로 여기 아래 이렇게 밀면서 여기 아래 집단지가 되게 크네요. 요 아래 밀면서 도련변이 다 땡겨오면 될 거고 자이언트가 12시 쪽에 다 몰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저 12시에 있는 자이언트들이 결국 우리가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목재만 들어오면 됩니다. 목재는 그리고 여기쯤에 하나 보이네요. 보이죠 여기? 내 눈에 지금 목재 보이거든? 목재가 보여요. 창고 하나 올라가고 서쪽. 서쪽이어도 여기로 오겠죠? 최종 방어선은 지금 여기는 끝났어. 여긴 여기야. 여긴 여기서 막으면 되고 여기는 여기서 막으면 되고 여기 위에 12시를 다 좀 몇 개 먹는다고 생각을 하자고. 자, 이제 업그레이드도 좀 올라가지고 그러고 나서 여기 쪽에다가 집 좀 몇 개 더 짓겠습니다. 인컴 부족한 거 더 지켜줘야 될 것 같으니까 집 좀 더 올라갈게요. 자, 여기까지 올라가고 나서 여기 뒤에다가 뭐 시장이나 은행 같은 거 올라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발리스타 여기 앞에다가 몇 개 더 지어가지고 앞에 있는 집 라인에다가 빡시게 올려주고. 무려 여기서 나오는 게 감시타워 두 개와 식량 생산량 20%. 기가 막히네요. 안 그래도 농장 몇 개 지으면 그냥 식량 무지막지하게 나오는데 이거면은 거의 뭐 이제 식량 문제는 해결이 끝났다고 봐도 맞지. 식량 문제는 해결이 끝났지. 자, 서쪽에서 웨이브가 오는데 왜 저쪽에서 오죠? 야, 웨이브가 왜 저쪽에서 와? 저게 서쪽이 저쪽인가? 뭐 저쪽도 맞긴 한데 약간 좀 방향이 좀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인가? 일단 목재 19부터 캐면서 좀 생각해봅시다. 제가 봤을 때 목재를 먼저 캐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배럭 하나 더 올려가지고 빨리 좀 솔드를 뽑아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앞쪽에다가 여기에 발리스타를 빨리 지어주는 저러다가 갑자기 또 급커브 돌 수 있거든? 급커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식량이 거덜나려고 하죠? 식량이 거덜나려고 할 때 지으면 좋은 게 뭐다? 어부의 집이나 아니면 뭐 양꾼집 같은 거 몇 개 지으면 되는데 농장 업그레이드는 나중에 힘들 것 같고 시장 올라갑시다. 시장 올라가고 나무집 이제 올라갈 수 있을까? 나무집 올라가면서 인컴 올려주고요. 자, 커브 각인 줄 알았는데 보아하니 커브 각은 아닌 것 같아요. 솔도 좀만 더 앞으로 빼가지고 앞쪽에서 여기다 벽지어주고 테슬라 하나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투발리로도 충분히 막을 거예요. 라인 좋아가지고 라인이 충분히 좋아서 막을 것 같으니까 냅두고 솔저는 적당히 앞에다가 더 몇 마리 뽑아주고 스나이퍼는 뽑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냅두고. 자, 솔저로 계속 정리하면서 여기 앞쪽에 좀만 정리 도와줍시다. 좀만 정리 도와주면 될 것 같아. 아예 안 잡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뒤에다가 발리 하나 더 준비하면서 앞에다가 테슬라 하나 올려주고요. 그러면 다 맞았죠? 충분히 그거 맞습니다. 솔저 더 뽑아주면서 올리고 창고 이제 더 올려 준비할게요. 자원 여력을 좀 가져갈 수 있게 해주고. 자, 앞쪽에 여기 정리하러 올라갑니다. 도련변이만 안 뛰면 무난하니까 앞쪽에다가 벽 좀 더 짓는데 아니 벽 부셔. 지금 왜 이렇게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려고 하지? 어? 자대 이렇게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었나? 아니야. 자신있게 가. 자신있는 플레이를 지향하는 사람이었어. 빨리 다 부셔. 자신있게 앞으로 쭉쭉 나가. 이 12시는 어차피 내가 막아야 돼. 먹어야 돼. 쭉쭉 나가. 철? 창고? 창고 어디 지을까? 창고 여기? 여기 좋다.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좀 지어놓습니다. 벽을. 왜냐? 나 여기다가 채소장 하나 먹을 거거든요. 그리고 목재가 이제 100대까지 올라왔어요. 석재 6 먹으면서 요 앞에 이렇게 해놓고 테슬라 하나 지어놓고 앞쪽으로 발리스터 꺼치 준비할 겁니다. 자,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 석재 공방, 그 다음에 솔저 활용해가지고 우측에 있는 거 빨리 밀어주고요. 자, 이쪽 빨리 밀어주면서 여기다가 솔저 덮어가지고 나무집 좀 올려줍니다. 농장은 못 올라가지만 사이사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양꾼집 같은 거 올라가주고요. 자, 우측 위에 뭐 집이라도 있나? 애들이 많이 나오네. 자, 목재 사줘야 되는데 시장이라도 올라가야 되고 시장도 못 올라가고 아무것도 못 올라가는 상황에서 시장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애 여기 부셔가지고
아, 게다가 시장 올라가줍니다. 자원들 넘치는 것들 돈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한번 몰리고 웨이브가 이쪽이네요. 그럼 아래에 있는 거 벽 한번 쫙 부셔가지고 여기 있는 라인에다가 앞으로 발리스타 뻗쳐주겠습니다. 발리스타 이 정도에다 4개 정도 지어줄 수 있게 준비해주고요. 목재층만 사가지고 앞에다가 발리스타 하나 더 지어주고 이 좁은 공간을 완전 그냥 발리스타로 도배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라인에 숨도 못 쉬겠지? 숨도 못 쉬겠지.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발리스타.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면은 여기는 끝. 당분간은 이것도 맞겠지 않았어. 빨리 하나까지만 더 줘줄게. 오케이. 확인.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타이밍에 목재 한번 사가지고 여기다 철 한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철 하나 더 들어가줘야 되는데 안 들어가지고. 안 들어가지고 업그레이드는 안 된 상태에서 스나이퍼 업그레이드 할 준비해야 되는데 솔저께서 뽑아주고 스나이퍼 업그레이드 들어갑니다. 테크는 6일차에 이제 스나이퍼 업그레이드까지 올라갔고 석재공방 올라갑니다. 석재공방 여기 올라가주고 여기 사이에다가 통차 같은 거 하나 올라가주고 내일은 사막맵 오늘 사막맵 할 것 같은데? 전 오늘 사막맵을 지금 할 생각이긴 해요. 아 여기 잘못 지었죠? 발리스타? 발리스타가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여기서 목재를 캐주고 석재캐줍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다가 테슬라 마저 올려주고 솔저 이쪽에다가 뽑아주고 솔저로 라인을 계속 먹으면서 앞으로 나가요. 솔저 앞쪽으로 뽑고 그러면 테크가 이제 어느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아래 막았고 아래쪽에 집 밀고 나서 쪽이 최종방어선이기 때문에 최종방어선은 어차피 더 나갈 필요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쪽을 안 신경쓰고 다른 라인을 먼저 밀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가 됐든 다른 라인에서 뭐 많은 걸 먹어와야 되니까. 자 창고 여기 하나 들어가주고 이제 솔저분도 여기 라인 밀어주면서 이쪽에 솔저 그리고 와서 배럭 같은 거 더 올라갈 수 있는 라인들도 올라가야 되니까 배럭 같은 거 3개 들어가주고 사이사이에 풍차 올라가주는 거 이거 하나씩 올라가주고요. 에너지 문제 미리미리. 자 배럭 같은 거 하나 더 올려주고 배럭 그럼 4배럭이니까 이쪽으로 올린 다음에 이제 스나이퍼 뽑을 준비해야 되는데 인컴이 2000밖에 안 되거든요. 인컴 좀 더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정리하면서 계속 맵 정리하고 솔저 나오는데 스나이퍼 이제 업그레이드 끝났으니까 스나이퍼 뽑을 준비하고 자 석재공방에서 주조소부터 올라갑니다. 타나토스 같은 거 빨리 뽑을 준비할게요. 타나토스 늦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인컴 너무 낮아요. 인컴 좀 올릴게요. 자 집 같은 거 여기다가 맨 땅에다 지어도 되니까 맨 땅에 좀 지을 수 있으면 지어야 될 것 같고 솔저랑 스나이퍼 겁나 뽑아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도 특종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특종이 생각보다 많은 게 700%고 그 특종들을 생각을 하면은 스나가 있긴 있어야 돼요. 아까도 그 스나들 있는 라인에서 특종들한테 되게 많이 죽었거든요. 은근히 많아 베놈하고 합시다. 은근히 많아서 더 열받아. 아예 그냥 많던지 은근히 많은 것도 뭐야. 자 이쪽 라인 계속 밀어주면서 앞으로 나오고 농자 업그레이드 이제 올라오고 스나이퍼 앞으로 뽑아주고 아래쪽 웨이브 오고 있는 거 이번에 무난히 막을게요. 자 병력들로 빨리 여기 밀어주면서 앞쪽으로 이동 앞쪽으로 이동 정리 좀 더 넓게 펴가지고 빠르게 이동. 자 방어선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방어선을 너무 넓게 막으려고 생각하지 마. 넓게 막으려고 해봤자 어차피 못 막거든. 맵 정리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 돼. 어느 정도에서 타협을 할 건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집 그러면 집 여기다가 집 좀 지어놓으면 인컴도 올라가겠죠. 자 이러고 나서 여기다가 시장 하나 더 들어가고요. 이제 은행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주조소 올라갈 타이밍 보겠습니다. 스나이퍼 이쪽을 빼고 스나이퍼도 뽑고 아 되게 드물게 식량이 부족하니까 농장 같은 거 하나 지어주고 농장 같은 거 하나 지어줄게요. 왼쪽 웨이브 알아서 막고 그러면 도로 만들고 이거는 여관 정도만 올려놓고 5층 라인 막으면서 갈 준비하고 여기 앞쪽에다 하고 그럼 여기를 우측으로 막는다? 여기? 좁은데? 발리스타만 몇 개 지어도 막을 것 같은데 저 라인은? 자 계속 앞쪽으로 나갑니다. 앞에 있는 석재하고 철 먹기 위해서 나갑니다. 창고 여기 정도에 하나 들어가주고요. 그리고 나서 부족한 인컴 올리기 위해서 사이사이에다가 집 좀 짓겠습니다. 집 인컴 지금 3000대밖에 안 되니까 지었겠죠. 자 집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고 나서 테슬라 계속 앞쪽으로 나가주고 병력도 뒤로 빼주면서 이쪽에다가 스나이퍼 뽑고 나머지 한번 올려주고 하피 같은 거 뚝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 나가주고 자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병원 좀 지어놓으면 뭐 하필 못 지나갈 거니까 뒤로 해서 지금 올리고 그러고 나면은 3시장이 석재 150하고 레이더 타워니까 레이더 타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타워는 파운드리 지어지면 바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주조소 올라갈 준비할게요. 주조소 올라갈 준비하고 여기 하피 한 마리 뛰어가지고 지금 난리 치고 있으니까 하피 좀 빨리 잡아주고 어허 이 친구 하피 한 마리 스노우볼 봐라. 자 빨리 잡아줍니다. 솔저들하고 같이
자, 스나이퍼 뽑고 나무집도 다시 올리고 나무집 올리고 위쪽으로 밀고 나갈 준비하면서 앞에 있는 쓸모없는 벽을 부숴주고 발리스타 몇 개만 지어주고 나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라인은 자 여기 발리스타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세 개 자 발리스타 났으니까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고 여기 우측도 발리스타 하나 둘 셋 올리고 딱 발리스타 왔으니까 올릴 준비하고 그러고 나면은 위쪽으로 다 벽을 깨가지고 위쪽에 있는 거 정리하는데 이제 주조소 올라간다. 진짜로 올라간다. 옥제 좀만 사가지고요 주조소 여기다 올라갈게요. 자 주조소 확인. 그래서 타나토스 같은 거 빨리 뽑을 수 준비하고 웨이브 오는데 남쪽이기 때문에 남쪽은 좀 당분간 우리가 믿어줍시다. 저희 앞에 있는 발리스타들이 막아줄 거예요. 발리스타를 믿어줘요. 자 그러고 나면은 위에 정리하면서 자이언트도 이변을 한번 잡을게요. 병력 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짜라 돌은 아직 안 되고 시장 올라갈 수 있어요. 은행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은행 올라가서 부족한 인컴 채우고 그럼 800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당분간 여기 되겠고 위쪽에 있는 거 레이더 지어가지고 지형 좀 볼게요. 레이더 하나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레이더 하나 이쪽에도 레이더 하나 레이더 테크트리를 받았기 때문에 레이더를 쓰겠습니다. 자 여기 라인 이쁘죠? 여기 위에서 막겠습니다. 여기는 막는 라인 정해졌죠? 그리고 여기도 여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여기죠? 자 막는 라인 정해졌습니다. 최종 방어선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최종 방어선이 어느 정도 나왔고 이제 방어선을 좀 활용하면 될 것 같고 아, 목재만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목재는 여기 안쪽을 먹어가지고 내가 먹어야겠네. 그러면 테슬라를 빨리 이어가지고 목재 라인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스나이퍼 한 두 마리만 들어가서 여기 안에 걸 정리하고요. 위에 있는 거 계속 정리하면서 여기에다가 최종 방어선 발리스타 기세가 있습니다. 자 최종 방어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고 나면 남쪽에서 웨이브 오기 시작하는데 남쪽 웨이브도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돌벽 정도만 올려주면 무난히 맞겠죠. 여기가 그리고 뭐야? 야! 여기 뭐였어? 이거 뭐야? 왕포캣이잖아! 아니 뭐야 이거 저렇게 생겼다고? 아니 왕포캣이 있다고? 저기 먹으러 가야겠는데? 자 목재부터 좀 빨리 캘게요. 아 나 목재가 너무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목재 먼저 캐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목재 끝났죠? 자 창고 여기에다가 하나 들어가줘가지고 목재도 양 물려주고 발리스타 이쪽 라인에 마저 지어가지고 이쪽 라인 깍시게 마저 지어줍니다. 빨리 보시고 웨스트 이번에 웨스트니까 지금 여기 발리 지은 자리로 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벽을 쭉 올려줘서 웨스트 라인 막을 준비해. 아까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거 막아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병력들로 빨리 위에 있는 자이언트 잡으러 갑니다. 저 위에 자이언트 한 마리 있고요. 내가 봤을 때는 어차피 12시도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올라가고 기름통 올라갑니다. 주조소 업그레이드 올라갈 거 올라가고 앞에다가 발리스타 올리고 여기 쪽에도 계속 짠좀비들로 들어오니까 벽 정도는 지어주고 그리고 나서 요 아래쪽을 정리하기 위해서 스나이퍼를 아래로 뽑을게요. 아래로 뽑으면서 돌집 올라가기 위해서 돌집 업그레이드 눌러줘야 되고 돌집 업그레이드 여기 아래 정리하러 가기 위해서 스나이퍼를 뽑아주시고 나무집 부속 올리고 위에 정리. 자 그러고 나면은 여기 앞에다가 벽 좀 이제 살살 지어가지고 막을 수 있는 준비들이 해주고 있고요. 이거 준비들이 세워드릴 수 있으니까 자 이쪽에다가 요렇게 지어놓고 나서 대충 나중에 들어오시는 애들이 입구만 지어놓게 여기다가 구멍 정도만 뚫어놓고 나서 위로 올라가고 솔드 한 마리를 보냅니다. 솔드 한 마리를 보낼 준비를 해가지고 하고 스나가 위에 좀 적긴 한데 뭐 크게 문제 없겠지. 나무집 마저 올리고 자, 앞에 있는 솔.. 자 자이언트 내려옵니다. 어티역 아래로 돌리고 자 솔저로 홀컨 홀컨 자 이제 한 마리씩 이동 다음 오케이 컷.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요렇게 되고요. 자 배럭 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일부러 자원 좀 모으는 거예요. 일부러 자원을 좀 모으는 이유가 뭐냐 저 지금 그 불멸자를 좀 빨리 올라가려고 전판에 불멸자가 좀 늦어가지고 그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농장도 좀 몇 개 올라가줘야 될 것 같고 농장 이런 데 하나 올라가주고 풍차 몇 개 올라가줘야 되니까 사이사이에 풍차 몇 개 올라가서 부족한 에너지 해결해 주고요. 목재 여기 하나 들어갈 수 있으면 목재 들어가지고 위에 날린 거 하고 아래쪽에 웨이브 좀 많이 오는데 이제 사주포라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데 사주포는 당장 어려울 것 같고 빨리 하나 더 지어주고 여기 있는 스나이퍼로 여기 안에 밀어서 준비합니다. 스나이퍼 지금도 자원 엄청 빡빡하게 잘 쓰고 있죠. 자 여기 하나 부셔가지고 여기다 은행 하나 올려가지고 인건비도 올려줍니다. 자 밖에 나가는 병력들 여기 왼쪽으로 가세요. 이제 저기 있는 자이언트만 잡으면 돼요. 여기 발리스타로 아슬아슬하게 막는데 노스면은 이쪽이겠죠? 이쪽일 거니까 여기 막을 준비하고 사지포 같은 거 주셔줘야 될 것 같은데 사지포 병력들이 밖에 나가 있는 게 좀 적다 여기 있네요. 여기 애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자꾸 밀리는 건데 여기 있는 스나이퍼로 지프터 빨리 밀어버립시다. 자 밀 준비 계속 밀어요. 그리고 여기 막을 거예요. 발리가 많아가지고 막힌 막을 거예요. 돌벽이 거의 허물어진 수준이긴 한데
어, 막을 거고. 자, 위쪽에도 조금들이 이제 많다. 앞쪽에 그 사이에 여기다가 이렇게 석재 먹어주는 거 먹읍시다. 어차피 나중에 썩으면 썩는 거니까. 앞에다 테슬라도 좀 올려놓고. 여기 왼쪽도 테슬라 좀 마저 올려놓고. 테슬라 썩으면 썩는 거니까. 자,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터널 코스나 좀 올려놓을 거니까. 스나이퍼도 뽑아주고. 볼집 올리고, 식량 기도하고, 여기다 농장 이런 거 올려주고. 120 몇이었으니까 여기 110짜리가 하나 있었고, 농장 여기 200짜리 하나 올라가서. 그리고 나서 사시장이 나왔는데, 사시장이 루시퍼 3마리하고 돌집 인컴, 돌집 그 골드 생산량을 10% 올려주는 건데 이미 지금 골드 생산량은 많이 넘었어요. 13,000이기 때문에 루시퍼를 뽑겠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를 뽑고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여기 돌연변이가 뛰고 있어요. 돌연변이가 뛰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스나이퍼를 좀 빨리 가줘야 되고요. 이쪽으로 스나이퍼 한 씩 이동해주고 이제 배럭 좀 지어주겠습니다. 배럭 좀 지어가지고 빨리 병력을 좀 더 뽑을게요. 그리고 여기 업그레이드 끝났으니까 기름통 안 지었으니까 기름통을 올려주고. 돌연변이는 발리스타한테 맞아서 갔습니다. 의외로 발리스타한테 되게 약하거든요, 돌연변이가. 기름통이 근데 이 안에 지금 하나밖에 없어, 집에? 아, 이것도 좀 이상한데. 집에 왜 기름통이 이거밖에 없지? 자, 루 세 마리. 자, 루 세 마리하고 병력들 이쪽으로 오고요. 이쪽에 있는 병력들 다 아래로 내려가서 아래 정리하러 갈 준비. 여기 우측, 좌측집. 그 다음에 일부 순환들 이쪽으로 다시 뽑고, 밖에 나가 있는 애들로 밖에 있는 자연들 정리하러 갈 준비. 자, 13일. 그러고 나면은, 대충 이거 하나만 지으면 되는데, 에너지가 없네요. 사이사이에다가 풍차. 풍차 몇 대? 시간 진짜 묻혀버렸다. 자, 이거 올라가야죠. 이러고 나서 이번에 또 북쪽이 빡시게 올라오네. 자, 북쪽에 스나 계속 뽑아줘요. 북쪽 스나 계속 뽑아주고, 여기 자이언트 잡으러 나간 애들 정리할 준비하고, 여기 아래 빨리 밀 준비하고. 이제 여기 뒤에 있는 발리스타하고 이런 거 부셔버리고 여기에 농장이나 하나 더 짓고 창고 하나 더 지어줍니다. 자원 터지려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창고 더 지을 자리 있는지 봐가지고 창고 좀 더 지어줘야겠는데 여기가 미묘하게 안 들어가네. 자, 여기 돌벽 좀 계속 올려줄게요. 돌 좀 사고. 돌 사서 돌벽. 앞쪽에 병력 북쪽 계속. 그 다음에 이거 올라가. 스피퍼가 아니라 지금 타나토스까지 뽑아야 된다니까. 타나토스. 아이고, 웨이브에 겹쳤네. 병력도 빼야겠다. 웨이브가 왜 두 개지? 야, 웨이브가 왜 두 개지? 내가 뭘 잘못 봤나? 웨이브가 두 개 같은데? 뭐야? 왜 웨이브가 하나 더 있어? 기분 탓인가? 그치, 나 지금 뭘 잘못 본 거 아니지. 잘못 본 거 아니라고 해줘, 빨리. 웨이브가 두 개인 경우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템포가 빨라가지고 웨이브를 아직 다 못 막았는데 다음 웨이브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겁니다. 맵이 템포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제 트리플이야? 그렇지. 뭐 삼관왕 같은 그런 개념인 건가? 뚱뚱찬 맵이고요. 방어선을 최대한 빡시게 지어야겠네요. 앞에 있는 자이언트 못 잡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일단 여기 병력 좀 합류해봐. 아, 지금 위험해. 뭐가 위험하냐면은 병력을 막아줘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순환은 계속 나오고 여기 안에 빨리 밀고. 요 안에가 너무 느려 지금. 남쪽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맵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위에 순환은 많지만 이 순환들이 정작 일을 잘 못하고 있다. 밖으로 나간 순환들로 자이언트 잡으려고 했는데 무친. 또 웨이브가 북쪽이야? 야! 북쪽에 뭐 꿀 발라놨냐? 어? 북쪽에 뭐 꿀 발라놨어? 씨. 아니, 적당히 와야지 북쪽으로. 이씨, 뭐야? 뭐냐고? 아니, 이게 무슨 북쪽 웨이브가 아직 오고 있어가지고 자이언트 잡으러 나갈 수가 없는데? 아니, 최종 웨이브인데 가능하냐고요? 지금 가능해 보입니까? 가능해 보여요? 난 좀 힘들어 보이는데.
아, 일단 방어선을 최대한 잘 잡아. 여기 스나이퍼 이렇게 왕팡 들어가고, 여기 타나토스 들어가고. 지금부터 타나토스가 얼마나 많이 나와주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타나토스하고 스나이퍼하고. 여기 위에 웨이브는 아직도 오는 중이고, 자이언트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고, 요시퍼하고 스나이퍼는 여기 아래라도 좀 정리하러 가야 되고, 요 아래도 개 환장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아주 앞쪽에다 그냥 관리스타를 지어내서 앞으로 나가야 돼. 계속 앞에서 막아. 그리고 스나도 뽑고 타나도 뽑고. 여기 우측도 좀 병력이 더 있어야겠죠? 앞에 테슬라 하나 지어주고. 여기도 내가 봤을 땐 지금 발리스타가 더 있어야 돼. 이거 가지고 나가. 그럼 여기다가 발리스타 몇 개 더 지어주고. 빅빨리 같은 개념으로 여기도 많이 지어주고. 앞에다가 더 지어주고 여기도. 자, 이쪽 라인도 제가 아까 여기다가 마저 하려고 했는데. 앞에다가 이거 좀 짓고. 자, 12시 자이언트라도 잡자, 빨리. 자이언트 잡아. 그리고 스나이퍼하고 타나토스. 타나토스 6마리 정도 아래로 이동. 여기 앞에 이동. 그 다음 우측. 마지막에 턴팅을 뛰겠죠? 마지막에 뛸 거고, 병력들을 좀 분산시켜놓읍시다. 여기 아래로 좀 더 내리고, 얘는 우측으로 가고, 여기 위쪽에다가 뽑고, 타나토스 이쪽에다 놓고, 여기 공간 넓게 펴줍니다. 내가 보기엔 여기 타나토스로 넓게 펴가지고 놓고, 여기 넓게 피고, 스나이퍼 있는 거랑 이런 것도 여기로 빼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벽 좀 짓고, 12시 쪽 병력 끝났지. 얘네들은 이제, 뛰어볼까? 뛰어서 자이언트 잡아봐? 아니? 야, 70마리다, 스나가. 들어와, 빨리. 70마리면은 내가 봤을 때 이걸로 한쪽 방향 막아주는 게 나아. 자, 넓게 핍니다. 넓게라도 펴요. 동쪽 맞고, 여기 아래 맞고, 여기 아래는 40% 좀 올라가지고, 그 다음 여기 아래 있는 거 다 40% 바꾸고. 자, 병력들 다 뒤로 돌아오세요. 그 다음에 루시퍼만 대충 이쪽 근처에다 멈춰놓고, 스나이퍼하고 마주 뽑고. 아하. 자, 이러고 나면은 이제 여기다가 40% 몇 개 더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도 40% 올라가줘야되는데 길이 부족하네요. 자, 루시퍼 여기 앞에다 놓고 나서 앞에다가 벽. 루시퍼는 대충 이렇게 합시다. 루시퍼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대충 벽 안에다 가둘래.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병력들 넓게 피고, 아래 타나토스하고 스나이퍼 같이 놓습니다. 자, 이제 40% 마저 올리고, 돌연변이 우측에 먼저 뛰고, 이쪽 라인 스나이퍼 있으니까 막고, 여기 위에 빨리 벽 지어줍니다. 벽을 내려왔죠? 자, 여기 앞에 스나이퍼 대기. 스나이퍼 이쪽으로 대기. 우측 위에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는 것 같죠? 여기는 병력 빼가지고 좌측으로 갑니다. 좌측으로 스나이퍼 더 뽑고, 그 다음에 40% 올라갈 수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마저 올라가줍니다. 정면 40%.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기름 좀만 사고, 설펀스 사주고, 여기 있는 거 40% 마저 올라가고, 40% 몇대. 앞에 있는 루시퍼 벌써 죽은 것 같고, 괜찮아요. 루시퍼는 있다 없다 하는 친구니까. 자, 이쪽 라인 위로 조금만 병력 위로 빼가지고, 여기 앞에 막아주고, 여기도 막아주고, 동쪽 무난할 것 같고. 자, 여기 우측 아래가 생각보다 많으니까, 이쪽 라인으로 병력 좀 아래로 빼고, 여기도 40% 몇 개만 더 올라가줍시다. 철 몇 개만 사가지고, 앞에 있는 거 40%. 이렇게 40%. 병력 전부 다 해가지고 하이레벨로 바꿔준 다음에 타워포스만 견적으로 바꿔주고, 왼쪽 아래 난리 났네요. 자, 이러고 나서 하면은 위쪽이 엄청 많이 오니까 여기에 뒤에서 놀고 있는 애들 있잖아? 놀고 있는 애들 여기 왼쪽 아래로 빼줍니다. 여기 왼쪽 아래가 지금 많아요, 뭐가. 뚫린 다음에 여기 왼쪽 아래. 타워포스 여기 6마리 정도 있긴 한데, 못 버티고 있고, 여기 동쪽은 내가 봤을 때 막은 것 같아요. 여기는 계속 뺍시다. 막았고, 여기 위에도 막았어. 여기 위에 있는 애들 다 내려. 그리고 나서 여기 11시도 막았고, 여기 6시 쪽으로 다 내려갑니다. 빠르게 판단을 해야 돼. 여기 막고 그럼 3시도 끝났고, 3시에 있는 병력들도 전부 다 이동. 아래로 내려가면 막았다! 끝났다! The end! 초스피드 20일 챌린지. 아, 이거지. 700%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맵이 깔쌈하니 재밌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이지하네. 아, 뭐 무난하네. 아, 체이서 눌러줍니다. 대리니인데 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대리니는 이 20일 챌린지 하면 안 돼요. 하면 그 환불 사유에 제 이름이 적힐 수 있습니다. 환불 사유에 비행돼지 기억 시읒 끼억. 그거 적힌다니까? 믿었는데, 나쁜 놈 믿었는데. 그런 느낌. 대화비는 제
재밌는 게임이 맞고요. RTS를 좋아했거나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들을 옛날에 재밌게 했거나 혹은 하나의 게임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즐기는 걸 좋아하고 멘탈이 나는 그래도 쉽게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시간 보장해드릴 수는 없지만 문명 같은 느낌으로 왕창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일 챌린지 설산맵 700%가 끝났습니다. GG! 아, 재밌겠습니다. 아, 정말 쉼수 없이 말을 해야 하는 맵이야. 재밌었습니다.